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쓰세요. 네? 네, 웃음 쓰세요. 아, 웃고 있어요. 아,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님. 아, 눈웃음이 참 멋있네요. 이쁘네요.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람은 살 때 드라마처럼 산다고 그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네요. 네. 드라마처럼 살아야 되는데, 드라마처럼. 아, 네. 극장. 드라마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드라마처럼 사는 건가요? 갑자기 질문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아,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사는 거. 너무 평범하게만 살다 보면 약간 권태감도 있고 삶의 그 회의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우울감도 그렇죠. 그래서 늘 햇빛만 있으면 그렇죠. 사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햇빛난 데도 바람도 있고 불고. 바람도 불고 비오는 날도 있어야 되듯이 우리 삶도 똑같이 조금 힘든 그런 시기도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행복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처럼 산다는 건데 드라마가 이제 영어로는 DRAMA잖아요. 네. 예, 그래서 D는 뭐냐면 D는 지금 그야말로 꿈을 가지고 살아요. 드림. 꿈을 가지고 살아요. 네. 우리 한국사님 꿈이 뭐예요, 요즘? 지금은 글쎄요, 제가 하는 일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꿈과 배움을 내려놓는 순간 늙는다는 거예요. 꿈과 배움을 내려놓는 그 순간 늙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꿈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를 정말 초월해서 살려면 항상 꿈과 배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꿈은 뭔가요? 저요? 네.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는 거죠. 지금 하시는 게.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3만 3천 명이니까 또 4만 명, 5만 명, 10만 명. 10만 명 하면 실버 버튼. 그 다음에 100만 명 하면 금딱지. 골드 버튼. 오, 대단하십니다. 처음에 진짜 10명, 20명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3만 명이 넘어 10만 명 되고. 그래서 1,000명이 되고 4,000시간이 되면 수익 창출이 되는데 나는 이제 3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올해 목표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이제 5만 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로맨스예요, 로맨스. 낭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건조하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웃음도 잃어버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생활 속에 한물이 돼가지고 삭막하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또 친구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가지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으로 하면서 낭만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강사님이 생각하는 낭만이 뭐예요? 낭만이요?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 이성과의 관계라던가 남자친구들 남자친구라고 해서 뭐 애인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정말 사람 남자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더 즐거움을 느꼈다면 조금 한 해가 갈수록 여자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고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시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중성인이 돼간다고 그러더니 남성화가 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끼리 수다를 할 때 전화 통화가 1시간 50분 여자들끼리 통화할 때는 근데 남자랑 여자랑 하면은 아무리 애인이어도 10분 5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자들끼리 더 통화하는 게 많으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정말 한번 통화하면 2시간 3시간씩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통화를 많이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동생 여자 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한 30-4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는 전화 통화 마무리할 때는 그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만나자.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뱉어줘야 된대요. 네. 2만 단어를 뱉어줘야 돼요. 실수 없이 실수 뱉어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6천 단어를 뱉어줘야 되는데
6,000달러가 넘어가면 내가 멈춰버렸네요. 아. 어,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부부싸움 걸리는 네.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남자들은 회사에서 벌써 6,000달러를 다 뱉어서 집에 왔는데, 네. 부인은 지금 한, 예, 8,000달러밖에 못 뱉었잖아, 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말을 걸으니까, 서로 그냥 남편은 또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왜 뭐 말 걸으냐고, 막 그냥, 응. 뭐 그러니까 그래서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가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보내주셔야 가정의 평화 위해서. 그렇죠.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줘야 돼요. 그죠? 남자들은 절대 그 여자들이 어디 가냐고 묻으면 안 됩니다. 네. 죽는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A, 액션. 네.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행동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형사님도 행동하기 위해서 왔죠? 네. 행동하지 않으면 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네, 맞아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뭔가 이루려면 발벗고 뭔가 나서야죠. 이루려면 항상 행동해야 돼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예, 장형이에요. 장형하고 가슴. 가슴하고 장형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야구에서 히트앤드런이라고 있잖아요. 네. 들은 치고 달리는 거. 네. 예, 치고 무조건 달리는 거야. 그럼 아웃되든 말든 살든 죽든 달리는 보는 거죠. 네. 어, 그래서 히트앤드런 식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긴 했는데. 아. 예, 요즘 분들 다시 그 장형 그 행동 양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예. 옮기는 예.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해결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해결해야 돼요. 자, 다음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왜 미스터리 극장 뭐 신비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 호기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호기심. 어, 호기심.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네. 에디슨을 학교에 보내놨는데 어디가 있었어요? 닭장? 닭장 속에서 알을 품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미친놈이 있나 쫓아내잖아요. 네. 근데 에디슨 엄마는 그 호기심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호기심을 길러주는 그 엄마 덕분에 네.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고 나중에는 제너릭 일렉트릭이라는 큰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호기심을 키워라. 가져라. 네. 그러면 드라마에서 A는 마지막 A는 네. 어드벤처예요. 모험심을 가져야 돼요. 모험심,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인류의 역사는 그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만약에 콜럼버스가 겁이 많아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오늘날 그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안 되고. 그 세계 일주를 한 마젤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마젤란이 그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필리핀에서 그 원주민한테 죽긴 했지만 마젤란이 그 세계 일주를 했고 그 피어르스 포그라는 사람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했잖아요. 80일간. 네. 범선을 타고. 아, 네.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네. 그래서 모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형사님 요즘 모험을 이렇게 걸고 있는 게 뭐 있나요? 근데 그것도 사람 성향마다 틀려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험심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뭔가 도전하는 거,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젊었을 때는 잘 했는데 역시 나이가 들으니까 그게 위축이 돼가지고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험심도 그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뭔가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죠. 지금도 도전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뭔가 도전해야지. 네. 그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가다가 아니가면 뭐 안 가면 것만 못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네. 간 만큼 이익이라는 거죠. 아, 저도 요새 새로운 걸 시작을 했네요. 한 15년 전에 했던 수영을 수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도전했어요?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 되거든요. 어디 수영장입니까? 그거요? 저쪽에 있어요. 몇 시에 들어가요? 무슨 일로? 비밀입니다. 무슨 일로? 몰라, 안 가고 오게. 하도 여기저기서 구경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몰래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네. 이거 하나의 모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모험 좋습니다. 네. 하여튼 수영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니까 그렇죠. 많은 활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재교육 하나 할게요. 아재교육 좀 할게요. 네. 고등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가 있다네요. 고등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 뭘까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 제가 이런 건 약해가지고 글쎄 뭘까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야자나무. 네. 야간 자율학습을 싫어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야자나무. 그럼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임금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대요.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 아 이런 거는 뒤에서 좀 힌트를 줘서 하셔야 돼. 아 그러게 힌트 좀 어떻게 해요?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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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건 알죠?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 몰라요. 아유 완전히 충청도 버전으로 하시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쪽이 약합니다. 에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 그럼 방금 일본 나왔잖아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 근데 외국인 동남아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있대요. 특히 식당에 가서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식당 메뉴판을 보고 놀랜대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 산채 미음밥. 놀래요, 안 놀래요? 맞아. 할머니를 산채로 비벼. 제 생각난 거예요. 손머리 국밥. 손머리 국밥. 아이고, 손머리 국밥. 네. 그 다음에 뭐, 마누라 내장탕. 마누라 내장탕.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내장탕. 네. 그 다음에 개떡. 개로 만드는 떡. 개로 만든 떡. 그 다음에 할머니 뼈 해장국. 아, 네네. 그 다음에 뭐, 빈대떡. 빈대로 떡을 만들었다. 빈대로 떡을 만들어. 얼마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막 칼국수를 만들어. 손칼국수.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밥 먹고 나오면 사탕을 하나씩 주잖아요. 네. 진짜. 근데 그 사탕 이름이 뭐예요? 사탕 이름이 뭐예요? 계피 사탕. 계피. 계피로 만든 사탕. 개. 먹는 개로 만든 사탕. 네. 동무동무 있어. 계피. 계피 사탕. 그 다음에 동무동무 있어요. 뭔데요? 눈깔 사탕. 사람 눈깔만 봐도 돼. 그러니까 동남아인들이 그냥 식당에 가서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눈깔 샀다. 이건 아재들만. 아줌마 아저씨들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저기 그 강호동 씨가 네. 그 씨름 선수였잖아요. 네. 씨름 선수였는데 삐끗하게 허리를 다쳤대요. 그러니까 마산이 씨름 도시잖아요. 진주에서 마산으로 유학을 갔는데 들배치기 하다가 허리를 다쳐 삐끗한 거예요. 네. 그 허리를 못 쓰고 비실비실하니까 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냥 한약방 다 침 맞아 양 정형외과 가서 주사 맞아 온갖 걸 다 했는데도 낫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좋은 음식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나왔대요. 그 음식이 뭐예요? 그 음식을 먹었대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뭘까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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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피자. 허리 피자. 허리 피자. 네. 피자. 그래서 허리를 그 피자를 먹고 허리를 펴가지고. 그러네요.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 다행입니다. 진짜. 아니, 더 있는데. 오늘 더 있는데. 더 할 게 더 있는데. 아, 됐어. 준비 됐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아, 네. 다음 시간에 이 정도는 되죠? 네네. 요 정도는 되죠. 예, 그래. 감사합니다.